오늘은 이제 세 번째. 아하. 그 산나물을 재배하는 사람도 있더라. 산나물을. 산나물 중에서 특히 오늘은 울릉도에 있는 산마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오늘 좀 소개할까 합니다. 되겠죠? 강의 목표는 우리 시험 계시는 어른들께서 이 산마늘 재배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산에 산마늘을 재배를 해서 밭에서 재배하고 산에도 보호를 해서 수익을 소득을 올리는 지역도 있더라. 참고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예, 목차는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이 뭐죠? 산마늘의 분포 및 재배 현황. 8번은요? 기타비 참고자료. 7번까지는 이 책에 다 있거든요. 읽어봐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자, 지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본 강의 자료는 울릉군 농촌기술센터 장북대 소장이 강의용에 만든 PPT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분 지금 하는 내용은 마침 울릉도에 갔는데 제 소장이 어리석게 정보를 유출하는 거예요. 내 그거 좀 더 어디 강의 좀 하게 하니까 주는 거예요. 나를 너무 믿고 언제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울릉도 군비로 밭 재배를 하려고 5년, 6년, 7년간 실험해놓은 거를 몽땅 내 다 주는 겁니다. 공무원 증명력이 맞아야 될래요. 정보를 공유하는 게 낫죠. 그 대신 저 기술이 나가버리면은 울릉도 산마늘이 그만 값이 떨어지는 거요. 참 서로서로 우리 참 어르신 마음씨는 좋은데 참 그런 세상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그거를 악용하는 팀들이 많거든요. 좀 이따 놓읍니다. 참. 근데 그러나 제가 그 소장한테 강의만 쓸 테니까 좀 봐도 그래가 내가 지금 이름 올려놨어요. 왜? 너무너무 자료 너무 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써놨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예? 넘어갑니다. 그런데 산마늘의 이름에 대해서 다 읽어볼 필요 없고 울릉도에서는 명이라고 합니다. 명. 목숨 명자. 명이. 왜 그러는 거 모르겠죠? 그게 울릉도 개척시대가 1세기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2세기가 됐는데 들어가가지고 먹을 게 있습니까? 그 개간해가지고 뭐 곡식종 심은 거 떨어지고 중년이 되니까 저 풀을 캐가지고 먹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임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름이 명이라. 개척시대 우리 선배들이 저 풀을 먹고 살았다. 그래서 울릉도에서는 산마늘 소리 안 하고 명이 명이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께서 선생님들께서 고속도로나 이렇게 가시면은 울릉도 산마늘 파는 코너가 있어요. 명이 해가지고 코너가 있어요. 거기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울릉도에서는 명이라고 한다. 이 그 산마늘이란 게 말이죠. 학술적으로 산마늘을 그러는데 우리나라 어디에 있나? 그러면 설악산, 지리산, 높은 산에 다 있어요. 조금 조금씩. 선생님 질문 하나 합니다. 저 강사가 우리 설악산에 있는 저쪽에 육지에 있는 산마늘을 봤다 안 봤다? 보고 강의한다 안 보고 강의한다 어느 게 맞겠어요? 많이 보셨죠? 보고 강의하는 겁니다. 진짜. 가온 어느 젊었을 때, 가온도 한백산에 갔어, 학생들하고. 뭐하러? 저 산마늘 찾으려고. 왜? 산에 나는 것보다 울릉도 가고 어느 것이 더 성분이 좋은지,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 그거 검증하려고. 학교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백산에 딱 갔는데, 저희들이 산에 갈 때는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산 알아도 위험합니다. 반드시 돈이 들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더 잘합니다. 우리보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 바쁘시지만 일당을 드릴 테니까 좀 도와달라. 그래서 한백산을 찾았는데 점심시간이 20년 전만 하더라도 도시락을 싸다 다녔거든. 도시락을 탁 먹는데 그 옆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한백산 정상부에 저 사마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걸 찾으러 갔는데 못 찾고 있는데 점심 먹는데 그 옆에 놔두고 못 찾은 거예요. 아 이게 참 신기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주민이 하는 말이 아 오늘 반찬은 잘 되었다라면서 그걸 뜯어가지고 바로 도시락에 쌈을 싸먹더라고요. 아, 먹었어요. 그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그 주역 주민이 하는 말이 이거는 고복 안에도 산마늘이 있는 곳은 잘 알려주지 않아요. 이래요. 왜 그랬는지 이야기가 시어머니 되는 분은 시어른한테 드리려고 저 산마늘을 늘 그 다음에 며느리는 또 그 자기 남편한테 그 멘트 그 자기 그 저 아들한테 그 저 남편한테 주려고 서로 있는 곳을 안 알려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강원도 사람들은 저거를 에너지 식품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에너지 식품. 그래가지고 제가 아 진짜 에너지 맞나 싶어서 온갖 책을 다 뒤져봤어요. 일본 책, 중국 책 다 뒤져보니까 에너지 식품이란 말을 오는 데가 없고 딱 일본 책 한 군데 나와요. 일본 책 한 군데 손바닥만한 책 속에 에너지 식품이다 이래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막 정력제다 이래 나와 있더라고요. 막 혈액이 있는 건 뭔가는 모르겠어요. 넘어갑니다. 에이? 지금 무슨 말이냐? 분포가 육지에도 있고 우리 울릉도도 있다. 또 외국에는 중국도 있고 몽골도 있고 시베리아도 있다. 일본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풀이야.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은 곳은 울릉도다. 넘어갑니다. 에이? 그래서 울릉도에서는 2001년, 11년입니까? 1년입니까? 2001년부터 말이죠. 밭에서 재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밭에서. 농촌 지도서에서 밭에서 돈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2009년까지 저 재배 면적이 상당히 늘었어요. 넘어갑니다. 예? 한번. 예, 특성. 우리, 선생님, 특성, 우리 한들만 읽어봐주세요. 울릉도 네. 어, 왜 내륙형 한번 읽어봐주세요. 내륙형, 입이 좁고 입의 섬유질이 연함, 진한 향. 네. 울릉도형은요? 울릉도형, 입이 넓고 둥근 형이며 아,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사 지을 때 중요한 것이 이 품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산마늘인데 우리가 부를 때 육지형이 있고 울릉도형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 앞으로 우리가 사는 뭐 인간이 뭐 좀 해보고 싶다 했을 때 무조건 너무 그걸 받아들일 게 아니고 이게 가령 더 좋은 건 더 좋은 품종은 없는지 한번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안 좋겠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넘어갑니다. 에? 자 왼쪽 귀 울릉도 겁니다. 오른쪽 귀 오대산 한백산 쪽 산마늘입니다. 거의 99.9%가 같지요. 그런데 육지권은 이래 잎이 칼처럼 생겼고 울릉도권은 이래 둥그루마이 생겼더라고.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넘어갑니다. 아마 요거는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중국에 뭐 백두산 근처에 저기 많답니다. 막 깔린 모양이야. 그러니까 지금 한 대 1kg에 지금 12,000, 15,000원 하거든요. 중국에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또. 러시아에서도 막 지금 들으려고 왜? 워낙 가시 비싸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산입니다. 넘어갑니다. 예, 저런 거 생략합니다. 저게 우리 저 산마늘이라는 게 우리 먹는 마늘 있죠 선생님. 그거하고 사촌간입니다. 그러니까 마늘은 우리가 재배하는 거고 산마늘이라는 원래는 자연생 마늘이라. 그런데 이번에 내가 배웠는데 울릉도에서 불랑스에서 10년간 한 달 전에 갔다 왔는데 10년간 있은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불랑스에서는 저거를 곰의 마늘이라는 곰 있죠. 불랑스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곰의 마늘, 곰의 식량이라고 이리 번역한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누가 있다가
우리 조상들이 말해 옛날에 마늘 먹고 환생했다는데 뭐 동서양의 문화 비슷하네. 그래가지고 어떤 작가가 있다가 내 옆에 있다가 아하 그럼 앞 우리가 마늘 먹고 환생한 게 아니고 곰이 저 산마늘을 먹고 환생한 거 아이가. 또 그게 말이 되더라고요. 왜 그 당시에 마늘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 밑에 있다 꽂힙니다. 꽂히고 오른쪽 보는 열매입니다. 살까마게. 넘어갑니다. 예? 네. 문제는 이분이 그 농촌지도소 소장인데 지금 저 밭에 심어 실험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 애매한 게 하나 있어요. 20년생 해놨죠. 보입니까? 예. 어때? 7개가 저리 나와 있다 이랬는데 저기 20년생까지 사느냐? 왜 풀인데 자꾸 애매해요. 자꾸 물어봐 살 수도 없고. 하여튼 넘어갑니다. 우리 선생님 현행 환경을 봐주세요. 산마늘 식용 새순 예. 데쳐서 마물 초부침 예. 잎 절임 김치 쌈용 마물 약용으로는 네. 약용 성분 유황 사포닌 아스크로빈산 오케이 네, 네. 민간에서는 비타민 결핍 시력 강화 구충 아마 저게 그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북한 조선 약용식물 도합에다 나와 있고 중국 책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저게 명이라고 이름을 붙일만 하죠. 네. 네. 그런 거 그런 풀이다 이 말입니다. 네 넘어갑니다. 효능도 하나만 읽어봐 주십시오. 하나 제일 첫 번에 항 당뇨 작용. 그 밑에 제 세 번째 네 번째 항산화 작용. 항암 작용. 항암 작용. 저게 너무 가장된 거 아니겠나 싶어. 네. 네. 저건 난 못 찾았어요, 기록을. 근데 훈련군 지도서 때문에 저걸 넣어놨는데, 조금 너무 좀 가장선이라도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제목 읽어봐주세요, 선생님. 산마늘의 번식 및 재배. 에? 저 책에 있는, 저 화면에. 화면에, 산마늘 자생지. 자생지. 네. 저 울릉도입니다. 울릉도에. 파란 거 있죠? 저게 쫙 깔려있습니다. 저게 뭐죠? 전부 돈입니다, 돈. 돈이. 지금은 저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은 선생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해가죠. 돈이 되니까. 박해가니까. 목숨을 불고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왜? 저게 언제 나오는 겁니까? 잎이 딱 4월에 나오거든, 눈 속에서. 그럼 울릉도에서 오징어 안 잡히죠. 돈 되는 게라고는 제가 뿐이에요. 다른 이파리가 넣을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목숨 불고 캐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제가 한번 산마늘을 이제 채취해가지고 원래는 저기 정해놨어. 한 사람당 몇 킬로 이상을 못 채취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되란 말입니다. 돈이 되는데 가서 뭐 몇 배로 캐가는 거죠. 그래 단속하고 그냥 착수만 꼭질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게 이제 그 뜯어 그 산마늘 채취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그 다음에는 수확을 못할 정도로 한패해 버렸어요. 그래 산마늘 뜯을 때 아까 잎이 다시 넘어가면서 뒤로 아이? 뜯을 때 수확할 때 잎이 두 개 세 개면은 한 개는 놔두고 한 개 두 개만 딱딱 뜯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어디 돈이 되니까 왜 다 뜯어버리는 그게 4월 말에 그래 하니까 잎을 다 뜯어버리니 그게 그 다음 해는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잎 하나만 따야 되나 보죠? 어디요? 잎을 하나만 따야 되나 한 개 내지 두 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오비션 놓읍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배추는 심어가 몇 년 만에 수확하죠? 배추요? 예. 구심 배추라고 그러잖아요. 무는? 무도 비슷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산마늘은 아, 선생님 좋은 말씀 하시는데 90일 농사인데 저거는 5년 농사라. 종자를 따가지고 뿌리면은 한해 잎이 하게 나와요. 조그만하게. 2년 되면 여기 올라가지고 그냥 인경 그 마늘처럼 쪽이 있어가지고 두 개 조금 요만큼 놓고 3년 되면 요만큼 한 5년 돼야 수확할 수 있는 잎이 나오는 겁니다.
투처럼 여기도. 투처럼 뭐 취나물처럼 따고 또 따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따는데 5년 되면 따기 시작하는 거라 경제적으로 따는데 잎이 두 개를 세 개 나오는데 반드시 하나는 놔둬야 되는 거라. 근데 그런 걸 교육시키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라. 왜? 자기 봤던 그게 되는데 울릉도에 막 돈이 되니까 산에 나는 거는 먼저 보는 게 임자라. 한 사람이 먼저 가서 뜯어가 나면 또 그 다음 팀이 가가지고 또 남은 거 뜯어버리고 또 그 다음 팀이 가서 뜯어버리고 하니까 그만 거의 그 자원 고갈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울릉군에서 이제 밭에다가 내려온 거라 지금. 그래서 지금 산마늘은 밭 재배와 인간 재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재배 적지. 재배 적지를 다 읽을 필요 없고 말이죠.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 시형이 내 산에 저거 될까? 될 것 같아. 앞으로 우리 계장님하고 김생과 잘 상의하면 될 것은 될 것 같는데, 그나진 않아요. 왜? 울릉군에서 또 종자 가져왔다고 말이죠. 현장 소송하면 아직도 걸릴 것 같아요. 요즘은 뭐 하도 복잡하니까. 그러다 인간에서 자연으로 분포하는 게 어느 게 맞겠습니까? 숲 속에 자연으로 자생하는 거다. 자연에서 자생하는 거다. 어, 박수 한번 주세요,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이 안 주무시고 지금 내 강의를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렇게 보입니까? 네. 예. 이거하고 앞에 밭 재배하고는 값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울릉 주민들에게는. 자기들은 자연생만 먹어요. 우리가 가면 밥상에는 재배한 게 올라오는데 자기들은 자연생만 먹어요. 응? 넘어갑니다. 예, 한번 봐요. 아유, 자연생, 자연생. 안타깝지만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거의 자원 고갈이 되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예 한번 봐요. 예. 매점 말.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끝에 가필로 봐주시죠, 선생님. 제일 끝에 그 필자가 인간을 이용한 산나물 재배 합례를 들어본 것이다. 어. 산나물 재배가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 번 더 읽어봐주세요. 필자가 인간을 잠깐, 이용한 잠깐 필자가 누굽니까? 그 쟤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인간을 이용한 산나물 재배 합례를 들어 제일 중요한 건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딱 한 자에 줄자라고 그러면 산나물 재배 아닙니다. 인간? 아닙니다. 딱 한 자에 줄을 그어보십시오. 안다라이. 키워드가 어딨냐? 키포인트가. 어, 얘라, 얘입니다. 예? 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그 강사가 와가지고 말이야. 산마늘에 미쳐가지고 말이지. 막 열광을 했었는데. 무슨 얘기야? 우리 보고 뭐, 그, 시영 내 산에 뭐 해보라는 얘기야? 뭐야? 그게 아니고. 이런 모델이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뭐 하고 싶으면은 좀 고민해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읽어봐주세요. 네.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산나물 재배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네, 한 번 더요. 산나물 재배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좀 안 금방지죠. 내가 기대합니다. 걔들 기대죠. 누구의 기대를 한단 말입니까? 우리한테. 그럼요. 그럼 내가 정중하게 기대합니다. 이랬어야 될 텐데 버릇이 내가 기대한다 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강의니까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예. 아, 선생님, 저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참고 자료. 그 다음에. 안전한 명의 네. 울릉산 마늘 채취와 네. 명의 분포 지역이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접근 방향. 한번 들어봐주세요. 안전한 명의 울릉산 마늘 채취와 명의 분포 지역이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접근 방향. 아유, 대단하시다. 그 다음에 난자가 언제입니까? 10월 30일이네요. 몇 년도에? 2014년. 몇 년 됐습니까? 이제 올해죠. 아 그렇습니까? 몇 달 됐습니까? 한 달도 안 됐네. 아 그렇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대학교 인학과 명예 교수 제가 가서 발표를 했어요. 10월 30일 날. 왜 했나 그러면 자원 고갈이 있다 보니까 진짜 산나물을 뜯는 게 어디 남아놓으면은 사람이 오르지 못하는 절벽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되니까 그 못 올라가도록 하는데도 그 뜯다가 매년 사람이
서인들이 죽는 거요.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평문하면 12명의 사상자가 나는 겁니다. 이것이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어요. 이모민들 뭐 하느냐. 그래가지고 와서 특강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언제, 몇 년도에, 어느 달입니까? 며칠 날 했습니까? 10월 30일. 네, 30일 가서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명의를 채취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사고 안 나게 할 수 있겠노? 제가 보는 시각을 제 소개를 같이 한번 봅시다. 예? 넘어갑니다. 예? 다음. 1번. 명의 채취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발생 원인 및 예방 방안. 네. 명의 자생지의 자원 보관 여부 및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에 대한 울릉군 주민들의 의견. 한 번 더 읽어봐 주세요, 선생님. 명의 채취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발생 원인 및 예방 방안. 잠깐. 명의 채취 시에 한 매년 10여 명의 사상자가 난단 말이죠. 그 원인이 뭐냐? 어떻게 하면은 사고가 안 나겠노 말이야. 그다음 두 번, 그다음에 또 읽어봐 주세요. 명의 자생지의 자원 보관 여부. 네. 이런 정도로 앞으로 채취를 해가면은 국민 여러분 자원 보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 또 여부 및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후손들도 계속 자연 채취를 하면서 지속한 그래서 돈이 나오게 하겠노? 그거를 내 이해하기 전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물어본 겁니다. 찾아가가지고 물어봤어요. 그거를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린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1. 해봐요. 1. 안전사고 원인 및 안전사고 예방 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안전사고 원인이 뭐냐 모르니까 선생님 답변해보세요. 이러는 거. 욕심 때문이다. 예. 그 다음에 생명을 걸만한 소득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 또 왜? 감시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예. 잠깐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큰 걸 써놓은 거. 생명을 걸만한 소득이 있기 때문이다 말이죠. 통이 되니까 1kg에 만 원만 잡더라도 한 번 가면 말이 10kg, 20kg를 떠도 오는데 4월달에 한 달 가면은 응한한 1년 벌이를 하는데 왜 안 떻겠습니까? 그 험한 길 안 가겠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선생님 안 가겠어요? 나도 가요. 그 말입니다. 다른 거는 그만 놔두고. 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제가 한번 봐요. 지금 남아있는 데가 저는 절벽지 뿐이에요. 절벽지. 그런데도 그거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삐걱하면 저리 죽는 거예요, 지금. 참. 이게 뭘, 우리 강점이라고 할까요? 뭐라 그럴까요? 우리 시민들의 강점. 돈만 되면 목숨도 건다. 이제는 뭐, 그렇게까지 살 필요 있겠나 말인가? 하면 좀, 목숨도 좀 애기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넘어갑니다. 예? 한번 봐요, 지금. 예, 한번 봐요. 선생님, 네. 이건 봐도 돼요. 네. 저 제목 읽어주세요, 제목, 사진에. 극강, 극경사지에 분포하고 있는 명의 자생지. 저 사진을 누가 찍었겠어요? 교수님이 찍었죠. 저거 강사가 찍었어요. 아, 강사. 뭐 한다고? 겨울에. 절벽지에 그 명의가 분 자생지를 평소에 내가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 저런 데 올라가서 떴다가 떨어 죽는 거예요. 진짜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 사진을 담지를 못했어요. 소방서에 가서 얻은 사진을. 그런 실정이. 그러니 저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나한테 이제 그 강의를 하나 해달라 이거죠. 넘어갑니다. 예. 예, 이거 한번 봐요. 아까 우리 선생님, 저 어딥니까? 저 사진. 그래요, 울릉도. 저기 울릉도에 그 사면이 말이죠. 사면이 절벽지예요. 저런 데 명의를 뜯더니 그게 뭐 사고 안 날 수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 저 사진을 누가 찍었겠어요?
강사가 찍은 거예요. 어, 진짜예요. 그러니까 사진에 이름 없는 거는 다 제가 찍은 겁니다. 예? 넘어갑니다. 이야기 그 다음에 선생님 2번 한번 읽어주세요. 책을 보고 안전사고 예방 방안에 대한 의견. 위험지역 명의 분포지에 대한 감시 지도 강화. 예.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및 홍보. 그 다음 선생님 제일 끝에만 읽어. 제일 끝에만. 수요 공급을 위해서 명의의 밭 재배를 늘려야 한다. 아, 또 제일 밑에 그 다음에 그 명의 훼손지를 복원시켜야 한다. 선생님 군대 갔다 오셨죠? 예. 우짜면 되겠습니까? 1년에 10여 명이 명의 채취하다가 지금 사상자가 생긴다.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 우리 시흥시 같은 좋은 산에 많이 배포를 해야 된다고. 박삼 쳐줘요. 그만 대로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시흥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게 산이 아주 야산이다. 선생님, 뭐 좋은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사고가 지금 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약점이 또 하나 있어요. 내 부모 형제가 만일 저렇다면 법에 소송하고 막 난리 날 거야 또. 그런데 한 달이 넘었다고 그만 이게 뭐 뭔가 하면 되지 뭐 안 보면 되지 뭐 이래도 그럴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게 약점인지 강점인지 모르겠어. 게다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한테 어려워봤길래 다 제치고 지금 방안을 지금 내가 내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응? 넘어갑니다. 예? 안전사방에 대한 이견. 제일 문제는 풍부하면 수요보다 공급만 많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예? 떠들어 떠들어 나오도록 해주단 말이지. 내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떠들어 떠들어 채취를 해도 계속 우리가 한 대까지 해주단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데 울릉군에서 나름대로 저희 교육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사진 제목. 안전사고 예방교육모습. 아, 한 번 더 크게. 안전사고 예방교육모습. 울릉군 산림조합 사진 제공. 네. 선생님은 지금 산을 얼마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저 산림조합원입니까? 네. 아, 그럼 반갑겠네. 어찌가 딱 맞아 떨어졌네. 그 산림조합에서 매니 철에 채취 전에 그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라이선스 면허증을 팔더라고. 당신은 금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킬로그램 채취할 수 있다. 이제 돈 받고 그래가지고 안전 교육하고 하는데도 사고가 난단 말이야. 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참네 걱정이에요 지금. 두 번째 읽어봤어요. 명의 자생지의 자연 고갈 여부와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에 대한 울릉군 주민들의 의견. 네, 한 번 더 읽어봐주세요. 명의 자생지의 자연 고갈 여부와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에 대한 울릉군 주민들의 의견. 우리 선생님은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울릉도에 명의가 살아남겠습니까? 교육을 받으니까 이제 살아남겠죠. 울릉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유, 홍 선생님. 그거 얼마 안 가요. 지금 자연 고갈이 이제 거의 끝났어요. 주민들 스스로가 그래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넘어갑니다. 내용 거기 있으니까 한번 넘어갑니다. 후에 거는 자생하던 게 이제 다 떴고 이제 뭐 근거의 조금 뭐 흔적만 남아 있다. 안타깝다. 자연 고갈이 왔다 이런 뜻 지금 보이세요. 자 우리. 선생님, 뭐 나는 기회를 안 주면 섭섭하지요. 선생님, 한번 2번 읽어봐요. 명의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아, 좀 크게 해주세요, 선생님. 명의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선생님, 질문합니다. 명의가 뭡니까? 아니, 박수 한번 쳐줘요. 뭐 얼마나 그 교육의 힘이십니까? 이 책을 받았을 때는 무슨 말이야, 이 강사가 명의라고 했... 딱 듣고 벌써 우리 3만원 하는 그게 명의래. 이게 그 교육의 힘이에요. 교육의 힘.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 명의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 그래,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후배들도 명의를 따먹을 수 있게 하겠느냐. 내가 물었어요. 물었는데 1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명의 자원 복원을 위한 지역별 휴식 연재 도입. 어떤 분은 명의 자원 복원을 위해서 지역별로 휴식연재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울릉도가 요래 있으면은 요 1지구, 요 2지구, 3지구 이렇게 해 가지고 1지구 요는 한 5년 동안에 누구도 못 들어가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또 요 2지구 이렇게 해서 한 대 10개로 다섯 대 10개로 갈라 가지고 휴식연재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그런 의견도 있어. 원래 주민들 스스로가. 그럼 제 끝에 밀어보세요. 자생지의 명의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명의의 밭 재배를 늘려야 한다. 네. 지금 당장이 그래 안 되니까. 당장 우리가 채취를 못하고 자원공학을 오게 되면 수입이 없으니까. 밭 재배라도 해서 좀 기회를 주자. 그리고 울릉군에는 보니까요. 여당이. 구에서 아예 예산을 명의를 군 소득작물로 딱 택해가지고 투자를 해버린 거야. 투자를. 그러니까 아까 상토, 상토에 전부 다 군 돈이에요. 자기들 돈 주는 게 아니고, 종작값부터 전부 군에서 다 내주는 거라. 왜? 돈이 되니까 말이에요. 투자만 가치가 있으니까. 뭐 그런 뜻입니다. 예. 넘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는, 하얀발. 뭐 그, 탄소 가려고 막 저런 데 사례가 막 붙여놨어요. 이거는 채취하면 안 됩니다. 뭐 조심하여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안 먹게 들어가요. 요만 하고 싶시다. 네. 선생님, 요 사진님, 그 책에 넣어놔요. 한번 보세요. 네. 한번 읽어봐주세요. 육지로 반출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채취한 인경. 한번 읽어주세요. 지방산림 청 제공. 예, 네, 한번 읽어주세요. 육지로 반출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채취한 인경. 한번 읽어주세요. 지방산림 청 제공. 한번 읽어주세요. 육지로 반출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채취한 인경. 근데 저게 두 군데 틀린 데가 있어요. 찾아봐 주세요. 지금 그 말에. 계란. 육지로 반출 앞에 말이죠. 불법 반출. 불법을 넣었어요. 불법을. 불법을. 아, 썼어요. 불법. 네. 반출을. 왜냐 울릉군 주민들한테 강의를 했으니까. 그럼 인격적으로 내가 해야 되니까. 불을 반출하고 그 사람 기분 나쁠까 싶어서 그냥 막 반출을 했어요. 근데 얘는 울릉군이 안 계시니까 그 불법 이어달라 이 말이에요. 네, 교수 하나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밭재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밭에서 또 인경을 채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불법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산에서도 해오거든. 밭에서 재배하면은 밭 주인은 돈을 많이 버리는데 일반 시민들은 돈을 못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의 끌을 뽑아가는 거죠. 저 박스 보이죠? 우선 요것도 먼저 합시다. 한 군데는 불법 넣고, 또 한 군데는 틀린 게 있으면 뭐겠습니까? 채취가 불법이 아닌 것 같아요. 남부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제공해놨죠? 저게 거짓말입니다. 누가 찍은 겁니까? 제가 찍은 거예요. 근데 왜 거기 넣었느냐? 거기 가서 남부지방산림청 사람들한테 강의하는데, 또 그 사람들 채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압수한 거니까 그걸 내가 찍었으니까 그 이야기 요지는 저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선생님? 박스 안에 네? 박스 안에 종자가 들었다 인경이 들었다 인경을 그냥 뿌려 굽으면 됩니다 사만들 뿌려 굽으면 됩니다 그걸 학술적으로 인경이라고 그래 비늘줄기라 이러는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박스 안에 사만들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뿌리가 확 찬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한 개 비닐 열어놨죠? 저기 물은 몇 개냐고 내가 7만 개라 해요. 한 개 얼마냐고 내가 비싸더라니까요. 그럼 저분들이 산에 가서 남아있는 것까지, 뿌리까지 캐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육지에서도 원하는 거라 왜? 비싸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 말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아, 그래서 이제 밭을 재배해서 선생님, 요 사진 밑에 가면 일로 봐주세요. 네. 울릉군 파동 1위 사진 울릉군 제공. 한번 들어보세요. 울릉군 파동 1위 사진 울릉군 제공. 예. 네. 그 다음에 한번 일로 봐주세요. 나리 분지의 명의 재배반. 앞에 가면 뭐가 다릅니까? 오,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러게요.
어, 찾아봐야지. 그러면 내가 지금 시간, 실수 시간 들기고, 안 그러면 계속 강의할 거예요. 뭐가 다르죠? 설명해. 앞에 거는 울릉군 제공이라는 게 있는데, 뒤에 거는 뭐가 있죠? 아무도 없죠? 그 누가 찍었다는 얘기? 내가 찍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쉬었다 합시다. 네, 쉬었다 합시다. 네,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합시다. 네, 쉬었다. 이제 갑니다. 네. 그럼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참고자료. 네. 산마늘과 울릉 산마늘 명의의 식물명에 대하여. 여기서는 책이 어디 있는가 봐주세요. 됐습니까? 예.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참고자료. 예. 산마늘과 울릉 산마늘의 식물명에 대하여. 잘 쓴틀어주십시오. 아까 우리 김기단님 계시죠? 다 고민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 시흥군의 농산물에 그 국가적인 그 브랜드가 뭐 있습니까? 쌀이라고 지금 여기. 어, 쌀을 뭐라고 브랜드 붙였습니까? 해토미. 해토미. 그 어떤 뜻입니까? 해는 해가 무슨 뜻입니까? 해, 태양. 어, 토는. 어, 해가 뜨는 해가 해돋이를 맞이하는 땅에서 나는 쌀. 아니요, 바다하고 땅이에요. 바다의 자. 아, 바다의 자. 예, 예. 그러니까 바다와 땅이 접한 곳에서 나는, 예, 예. 환경이 좋은 곳에서 나는 쌀. 네. 예, 예. 그런데 이 농산물은 인산물은 말이죠.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을.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참 이름을 잘. 참 쉽네, 해토미. 그럼 그거 그 쌀에 그 포장에 네. 한문도 넣고 이랍니까? 한국말 씁니까? 아니, 한글로 쓰여요. 어, 그러면 한자도 넣어줘야 쉽겠는데, 네. 해토미 계속 해를 맞이하는 서해안에서 가장 해를 먼저 바라보는 난 그런 뜻인지 알았거든. 그래서 제가 울릉 주민들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드렸어요. 울릉도는 울릉 산만들라 그러지 마라. 제가 이름 짓기를 육지권은 그냥 산마늘이라고 하고, 육지권은 울릉도권은 반드시 앞에 울릉 산마늘이라고 해라. 지금부터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야 갈로 안에다 명이 고유명사, 이건 우리 울릉도 똑같은 산마늘인데, 육지 아무리 많이 나가 있더라도 그거는 뭐 소고기 있지 않습니까? 소가 아무리 여기 들어가 우리가 키우도 역시 우리 그냥 우리 그 향도 소 한우가 아니다 하는 식으로, 아무리 우리가 육지 많이 가져가더라도 역시 산마늘을 부른 본토는 우리 울릉도 거다. 울릉 산마늘을 하자. 말이 됩니까? 훌륭하십니다. 그래, 고마워하더라고. 그러네. 넘어갑니다. 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갑니다. 아, 이거는 그 제가 그 오바하는 게 아니고 학회에서 이미 벌써 오래전에 나와 있는 거를 내가 책 정리를 시켜준 거예요. 마음이 자,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제안했어요. 앞으로 울릉도를 소개할 때, 울릉도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그럴 거냐? 울릉 가리, 울릉도 붙여라 반드시. 이게 뭐지? 산마늘이라 하지 말고 울릉 산마늘 영어로 붙이자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왔다면 뭡니까? 네 나라에 있는 건 네 끼고, 이거는 우리 울릉도 산마늘이다.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뭐 그렇게 아마 앞으로 포장에 안 떼 놓게 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갑니다. 예. 넘어갑니다. 예. 이용 앞에도 하였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예. 아까 한 겁니다. 예. 넘어갑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는 뭐였습니까? 울릉도의 그 안전 문제, 또 앞으로 자원 고갈이 되겠냐 안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울릉 국민들에게 물어봤고. 선생님, 내가 뭐 때문에 울릉 국민들에게 물어봤겠어요? 이 산마늘을 논리 알려주시기를. 학생, 박수 한번 쳐줘요. 아, 진짜 우리 선생들이 은클이에요. 유명한 의사도 진짜 답은 어디서 썼습니까? 환자들이 이야기하는 의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쟤는 늘 스타일이
모든 답은, 임업에 대한 답은 우리 주민들이 더 잘한다 말이죠. 이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평생 농사 지는데 내가 어찌 그거 따라갈 겁니까? 책 몇 번 갔다 와서 강의해가지고 이게 뭐 전달이 되겠어요? 선생님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의, 주민들의 이연을 내가 먼저 배우겠다. 그래서 내가 배웠어요. 두 번째 배울 것이 행정부서가 거기 많아요. 산림청도 나와 있고 군도 나와 있고 또 산림조합도 있고 있어서 이분들은 울릉도 산마늘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한 이연입니다. 되겠죠? 네? 자, 선생님. 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그간의 시체, 안전사고 예방활동. 어디 있는 거 찾아봐서 책에. 160페이지. 찾았습니까? 안전사고 예방. 예. 안전사고 예방 활동. 여기 예. 있죠? 예. 그 한 줄만 읽어주세요. 예.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채취 조건 강화. 예. 걸릴 때, 거기 때. 채취 기간 조정. 예. 30일에서 20일. 잠깐. 그래서 4월달 한 달 동안을 울릉군 주민들이 산에 가서 채취를 하도록 했는데, 관계 기관들이 20일을 줄였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게 자원포화를 막으려고 싶어서 참 대단하지, 사람들도. 주민들 도움을 해줘요. 그 다음에 또 채취량을. 1일 채취량 20kg 이하로. 여태까지는 30kg 허락을 해줬는데, 지난해부터는 20kg로 제한하자. 그리고 또 주민들이 허락, 그 같이 그 동의를 했어요. 왜? 아, 뻔해 보이니까 해가는 그 다음부터 자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말하자면 관계 기관에서 고생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는 뭐 많이 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뭐 그 방송에다 하고 뭐 많이 하고 있어요. 방송에다 하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넘어갑니다.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것도 많이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넘어갑니다. 요거는 내가 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 요거 책에 몇 명은 몇 페이지 좀 봐주세요. 163. 아이고, 대단하시다. 그 첫 줄 한 줄 봐주세요. 목적이요? 예. 목적. 국민들의 울릉도 산나물에 대한 관심 증대로 불법 과다 채취로 산나물 자원이 격감하고 있어 네. 유관기관 간 산림자원의 보호단속을 공조하여 네. 산림자원 보존과 울릉 주민의 안정적이고 소득 증대를 위함. 안정적인 이입니다. 틀렸어요. 선생님 평소에 예. 어디 방송국에 계셨습니까? 아, 그 목소리 어떻게 중후하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 목소리 너무 중후하신데. 거듭 죄송합니다. 아니, 선생님 듣고나요. 나는 이거 말이야. 애들 손을 말이야. 갱선하게 말이지. 깔깔깔 섰는데 선생님 뭐지가 이러니까 뭐 이해가 팍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 그러니까 단어 하나만 좀 찍어주세요. 뭐 때문에 이거를 내가 지금 끄집어내야 되냐, 이 시간에. 그 시간에 말이죠. 안정적이고 소득 증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뭐 다 아는 거고. 그 다음 또 있어, 한번 봐야지. 됐습니다. 시행령에서. 안정 문제가 너무 뭐죠? 우리 임업 기술자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조직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서, 경찰, 전부 다 이게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고 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산나물 안전사고를 위해서, 방지를 위해서 이미 저게 뭡니까? 그 사고 나기 전에 저게 뭐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경찰서, 안전, 산림조합, 군, 구규림, 주민들이 말이죠.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아이고, 내가 겁내는 좀 사고 안 나도록 같이 좀 우리 하자. 근데 저거 보고 어떻게 기분이 좋았던지 오늘 소개하려고 나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경계단님도 앞으로
아마 이 생산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이용한 땅 임산물도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농산과 또 그 돈 만드는 기획과 돈 만드는 예산과 이 다 같이 협조 안 하면은 힘들어요. 우리 힘이 없어요. 예? 넘어갑니다. 예? 그걸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내놨단 말이죠. 예. 참석자 강조하는 게 어딥니까? 우리 선생님 이리봐주세요. 울릉군. 예, 그 다음 또 산림조합 또 어딥니까? 또 어딥니까? 아이고 참 일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저기 우리가 뭐죠? 그 저 사고 그 큰 배 사고 나기 전에 일이었어. 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넘어갑니다. 예? 넘어갑니다. 다 빼고 다 넘어갑니다. 예. 넘어갑니다. 아 우리 선생님 아까 질문하셨는데 현재 새까만 거 있죠? 선생님 저게 종자입니다. 딱 마늘 종자하고 비슷해. 새까만 거 있죠? 저 위에 새까만 거 있죠? 우사진. 저게 종자입니다. 마늘 종자는 저게 아니지 않나요? 아 그렇죠. 막 하여튼 파시, 파시. 예, 파시. 넘어갑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그래서 뭡니까? 아하, 주민들한테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 관리 관계자들에게도 물어봤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그 다음에 어른, 저 선생님, 제가 내 의견을 쓰라는 겁니다. 제목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안전한 명의 채취와 명의 자생지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접근 방향. 자, 저거 제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1, 읽어봐 주세요. 명의 채취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근 방향. 저는 계단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단기과제, 하나는 장기과제. 당장 지금 뭘 해야 되겠느냐, 내년 봄에. 또 봄이 내년이 3월이 다 오는데, 정말 내년에 사고 안 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노? 올 단기.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장기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단기로는 이거 한 거예요. 단기로는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산나물 뜯는 분들 하여금 돈을 받아가지고 국고에 납입하더라고. 아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못 살면은 그 어려운 사람들 산나물 뜯는 먹고 살라고 그러는데 그 돈 받아가지고 그 국고에 넣는단 말이야. 그 돈을 다시 그 하는시켜라. 어떻게 하는시킬 것이냐. 여기에 이 파랑 부분이 지금 산나물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예? 그 다음 이 절벽지는 산나물이 적게 나는 곳인데 남은 곳이라는 저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돈을 50m, 30m 두 달 동안 인부를 좀 고용해서 직업 아이가 말이에요. 두 달 동안 그 사람들 월급도 주고 말이에요. 해서 그렇게라도 성의를 나타내보자. 사고를 모아갈 수 있도록. 지금 말이 됩니까? 예. 참 인간이란 게 말이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그게 접근을 못하도록 좀 배치를 해보자 말이죠. 이렇게 제가 안을 한번 내봤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네, 예, 한번 봐요. 우리 선생님 옆에 선생님 제가 한번 읽어봐주세요. 제목. 안전수칙 위반지에 대한 산림법의 엄격한 운영? 예, 네, 운영. 그런데, 이제, 불법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는 걸 잡은 거예요. 우리 학생 너무 마음이 약해가지고, 저게 잡히면 벌금이 많습니다. 그, 이웃이 사는 사람끼리 어떻게 해도 합니까? 그래, 또 풀어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가슴이 아프지만은, 좀 미래 좀 법을 좀 엄직하게 적용을 해보면 어떻겠나. 이걸 제안해놨는데 지금 우리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응? 이 사진 한번, 그 사진에 아줌마가 보이죠? 아줌마 사진에 뭘 해놨습니까? 모자이크. 그 무슨 치료라고 합니까, 이거? 모자이크. 응? 모자이크. 아, 모자이크 치료해서 왜? 개인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 나갔을 때, 아, 여보세요, 누가 실수한 한 사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 얼굴을 걸려가지고. 그거 강의한다고 고소하면 당장 걸려 돈 물려야 되죠. 넘어갑니다. 에이? 참, 예. 아까 다시 한번 더 합니다. 그런데 벌금이 얼마냐고 하면은
산주의 동의 없는 산채를 채취하는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산까지 계신다고 그랬죠? 예. 그 선생님 동의 없이 들어가서 산나무를 뜯으면은 벌금 얼마 물어요, 그 사람? 글쎄요, 아직 뭐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재배하면은 절대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아직 한 번도 벌금 문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인심이 좋다고 그럴까? 뭐 쳐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무주공산이라는 이게 몸에 빼어가지고 그러면 좀 낫지 않겠네. 지금 제일 농사 지은 사람이 그게 어렵다고 그래, 농사 지은 사람들이. 가다가 뭐 송이도 하나 빼가는 걸 잡아서 할 수도 없고 찍을 수도 없고 말이지. 또 실컷 산나물 재배하는데 와서 말이야 한 모금 뜯어가는 거를 꼭 그거를 한 동네 살면서 법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말이죠. 참 애로가 많아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우리 선생님, 저 사진이 뭡니까? 도장했는데요. 닮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닮았습니까? 아마 지금부터 25, 6년 전에 접니다. 저게 되면 울릉도입니다. 울릉도에 학생들 데리고 가는데 아까 우리 선생님 울릉도 가셨죠? 저때 제가 찍은 거예요. 산에 가는데 울릉도 이심이 얼마나 좋으냐고요. 저때 산채를 재배하고 있고 산에서 캐오기도 하고 밭에 재배하는 시기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주머니 그 평상이 있어요. 해바람 치는데 여기 좀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러면서 아이 우리 아저씨가 자신은 술이 한 병 있는데 한 잔 드릴까요? 이래요. 예? 아이고 술만 오면 다행인데 옆에 뭐가 나왔겠어요? 선생님 산나물 반찬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하겠어 지금. 그게 미역친지 그때 산나무는 분명히 아니었고 그 내 인심 어떻게 하면은 장기적으로 울릉도 위에 인심을 복원시킬 것이냐 이거를 막 버블가만 하지 말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울릉도 좀 이래 그 남의 것도 좀 공룡을 좀 소중히 하는 이거를 좀 복원시키는데 좀 예, 시간 좀 그 앞으로 그 계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어나간 겁니다. 우리 아마 아까 선생님 만났는데 시영군은 뭐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안 되겠어요? 왜? 땅이 워낙 너무 높으니까 시영시가 너무 높더라고. 아, 전국에서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때 서울시하고 어디 됩니까? 면적이. 아이고 높대. 네, 넘어갑니다. 예? 아, 그, 선생님, 그 제목만, 제목만. 울릉도 주민의 넉넉한 산나물 임신과 자연사상. 아, 한 번 더. 저 사진은 누구 사진이죠? 교수님 사진. 아, 왜 찍으실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울릉도 주민들의 그 임신. 예. 네. 그거를 찍었는데, 이젠 은퇴하고, 안 하려고, 다 밀쳐놨는데, 또, 하느님이 이런 시간을 주셨어. 아, 이 사진을 꼭 끼워야 되겠다. 써먹는 겁니다. 참 인연이라고 묘하지요. 네, 넘어갑니다. 네. 다 넘어갑니다. 예. 네, 뭐 다. 네. 그런데 뭐 제 얘기는 울릉도에는 아까도 산만을 여러 개인데 그 명의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좀 더 개발하면 어떻겠나 이 말입니다. 그럼 조금 장고골이 안 적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봐요. 아이고 이거 한번 봐요. 우리 선생님 이거 한번 읽어봐요. 사진 제목 이름. 선생님 저 사진 제목. 아 거기서 책이 한 바지 있어. 고비. 우리 선생님 바지 있어. 참고 자리. 응. 선고 자리. 선고 자리. 네. 고비란 말 있죠. 네. 고비. 엄청나게 비쌉니다. 사만을 다음 비쌉니다. 근데 갈로 아래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울릉도에서 지방명으로는 고비인데 산나물 이름이 책에서는 산마늘이라는 그 고사리입니다. 저기 선생님 또 자랑을 나누면 안 되겠죠. 울릉도 가니까 젊었을 때 고비락 해가지고 산나물로 해가 막 뜯어가지고 반찬을 하고 있는데 저게 자수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얼마나 궁금합니까? 저 식물을 잎을 뜯어가지고 우리나라 학계에 다 보냈어요.
이 이름이 뭐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알려드렸죠. 일본에 우리나라 식물 양치류 버섯 그 저 식물에서 전문가를 알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표본을 보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거 좀 알려줄 수 없나 그러니까 한 명이 딱 왔어요. 그걸 번역하니까 저거라 섬고사리라 울릉도에 많이 있는 고사리라. 그래서 내가 섬고사리 저것만 보면 자랑하고 싶어 못 살아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뭐 알아봐야 필요 없지만 그래도 보람을 내고 있습니다. 고비 성고사리 안 봐요. 울릉도 주요한 소독작물입니다. 넘어갑니다. 안 봐요. 저 어딘가 안 봐요. 볼지 안 봐요. 저거를 뭐라고 하죠? 우리 선생님 전에 저래 농사 짓는 거 산비탈에 뭐 내일처럼 깔아놓고 하면 지금 뭐죠? 그러니까 요즘 산에 그 자금노를 내기도 뭐 하고 해가지고 네. 뭐 그 무슨 일이죠 그 모노레일. 아 모노레일 선생님 어떻게 지금 큰데 이질로 큰데 시간 다 돼가는데 모노레일 지금 모노레일 깔아놓은 겁니다. 지금 사진을 전에 찍어서 그렇지 실은 이런 빗달입니다. 45도 35도 40도 되는 산이에요. 울릉도 가면은 가시면 꼭 그 바다만 보시지 말고 그 울릉도 안에서 내륙에 한번 들어가오십시오. 밭을 보면 전부 저래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런 걸 좀 했으면 어떻겠나 이 말입니다. 이런 거를 지속관리를 위한 단기간 해결할 과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제안했어요. 제안합니다. 그 김선님 우리가 자 그 뭐 해가 단속하기 참 힘들잖아요. 내가 그 꼭 자랑 갔는데 1988년도에 미국에 출장을 갔어요. 갔는데 마침 사냥철이라요. 저게 접니다. 제가 지금 그 사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접니다. 88년이면 지금 그때만 해도 내가 젊었죠. 그래서 사냥을 또 했는데 라이선스를 샀어요. 50불이면 50불을 샀는데 한 사람이 한 마리밖에 못 잡아요. 사슴을. 그럼 사면 뭘 하나 그러면은 태그라고 그래가지고 꼬리표를 줘요. 그럼 그 사슴을 딱 잡으면은 그 꼬리표 산 거를 그 뿔에다가 묶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리 사슴이 지나가도 나는 못 잡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거를 이용할 수 없나 말이지. 왜? 울릉군에 한 사람이 20kg로 정해놨는데 부지런한 사람은 하루에 200kg 뜯는다는 거라 이러면 안 되지. 단속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꼬리표를 줘가지고 딱 20kg 떼고 나면 딱 지키고 있다가 그거 쓰고 나면 더 이상 못 떼가. 왜? 그래 옆집도 좀 뜯고 또 우리 다음 우리 후손들도 뜯고 하더라고 말이죠. 선생님 말이 됩니까? 그래 왜냐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예요. 그만은 관리를 하려면 그걸 몇 사람이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울릉도에 나오는 길이 있고 나오는 게 들어가는 게 몇 개 없거든요. 몇 개 없거든. 그래 어렵죠. 그래 어려우니까 우리 해야 안 되겠네 그죠. 근데 그 넓은 미국 대륙 로키산맥에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딱 나오는 길 들어가는 길.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들은 그 야생동물 밀도 조절하지 않습니까? 사슴이 너무 많아. 또 근데 재미난 얘기는 제가 한 마리 잡고 또 딱 차를 타고 내려오니까 또 한 마리 산에 뛰어가는 겁니다. 총 탁 쏴려고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이 너무 멀어오네 교수가. 헌팅 이제 스포츠. 사냥은 운동이다 말이지. 당신이 한 마리 더 잡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지. 아, 지금도 그만하면 얼굴이 파랗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나를 이해하는 거야. 다 내려오나니까 또 한 마리 탁 뛰어가는 겁니다. 아이 프로페서 유샷 다시 싸라 이거예요. 내가 아직 안 싼 거 하나 있다 얘. 안 싼 라이선스 하나 있다 네가 싸라. 그걸 한 마리 또 탁 쐈어. 두 마리 잡았어. 그래 그 사람 부탁이 하는 말이 뭐겠어요. 내일 학교 가거든. 절대로 당신이 주바 두 마리 잡던 얘기 하지 말아라 말이야. 왜 그러면 내까지도 벌금을 문단 말이야. 그래도 또 그런 또 동양적인 넘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조금씩 양보해서 20kg만 딱딱 지켜주면은 지속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욕심이고 막 가면 막 있는 대로 뜯어버리니까 우리 시형 시민들은 안 그럴 거래. 네.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소리 가까우니까. 네, 넘어갑니다. 네. 네. 자, 네. 넘어갑니다. 네. 이한바이 고사리. 우리 계장님, 여기 고사리 많이 안 나옵니까? 네. 고사리.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좀 덜 나옵니다. 네. 저게 그 미국입니다. 이제 오른쪽 아주머니가 계장님 제 집사람입니다. 기다 아니다. 어느 게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 교포입니다. 내가 출장을 갔더니 교포가 아이고 선생님 저 오늘 우리 일행들이 고사리 뜯으러 가는데 같이 갈래요 해요. 그래 갔어요. 이게 말 고사리가 얼마나 많은지 경쟁이 안 돼. 어디 만나 그러면 전주 있죠 전주. 그거를 쫙 사는데 거기 전주를 사는 나무를 베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사네 막 고사리 봤자 성분 그래 그거를 성분은 똑같아요? 네? 성분은 똑같으냐고요? 아, 그래요? 저도 엄청 땄거든요. 미국 가서? 네. 아이고 어디서? 저희는 미시간에서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코넬에서도 공부했는데 저기 미시간에 가니까는 엄청 많아요. 그래 나는 몬타나 대학에 있었거든. 몬타나 쪽에 계신가요? 네. 좀 잡사왔어요? 네? 잡사왔어? 먹었어요. 그때는 그 유학생들이었으니까는 다들 이렇게 말려가지고 한국으로 갖고 가고 그래요. 지금 우리 교포 아주머니인데 저거를 뜯어가지고 한번 약간 쌈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말려가지고 미국 내 아는 사람한테 다 보내더라고. 네. 한번 다 보내고 말이죠.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맛이 그때만 해도 어려서 그런지 그런 맛이 몰라. 네, 그때는 배가 불렀어 그래. 쫙쫙쫙. 아무튼 지금 뭘 강의하느냐. 우리 시흥의 산을 어떻게 좀 산나물 재배는 안 될지 약용 재배는 안 될지 한번 같이 한번 인원 한 해보자. 아마 그런 뜻이에요 지금. 에? 넘어갑니다. 에? 한번 이게 아까 맹이 울릉도 맹이에 봄에 눈 속에서 나는 유일한 산나물이 뭐죠? 울릉도 사마늘 맹이. 저거는 불맹이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비싸요. 이건 생거 바로 먹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에? 자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 해결할 과제 참 어려운데요. 이거 한번 봐요.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보다도 우리 저 김계장님께서 끝까지 와 계시는데 제가 저걸 하나 제안했어요. 울릉도에 기본계획을 세워달라 말이야. 울릉군에. 그래서 왜 뭐든 기본계획이냐 5년간 울릉도 산마늘 복원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를 다 계획을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지방 군수가 바뀌든 의회의장이 바뀌든 또 김일당처럼 담당자가 바뀌든 중앙정부 대통령이 바뀌든 산림청장이 바뀌든 누가 바뀌도 흔들림 없이 예산 확보와 또 인삼기술 축적을 위해서 그게 돼야 울릉도의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고 지속가능하게 산업을 채취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울릉군에 5년간 기본계획을 세워달라고 선생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말이 됩니까? 네. 아마 해줄 것 같아요. 네. 이게 돼야 돼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조금 발전하면 우리도 이제 우리 모임에서 이제 또 자꾸 의견이 도출은 되겠습니까? 이래 이제 여기 왔던 이론이 앞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산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노? 다른 뭐 그린벨트다. 아이고 이거 뭐 그냥 놔둘 거냐? 안 그러면 조금 이용할 거냐? 조금 이용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의견이 모아지겠죠. 그러면 무슨 계획이 하나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예측 가능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넘어갑니다. 예? 제가 강의에서는 자, 한 번 더. 제가 왜 우리 선생님 제가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주무셨죠? 지금 내가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5년 있어야 돼. 그래 박수 한번 쳐줘요. 아 이거 선생님 잘 모르는 그게 정답입니다. 예? 그래 왜 종자를 뿌려가지고 5년 뒤에 수확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다 된다 이렇게 강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예. 아이고 다 넘어가고 선생님 그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네. 선생님 책이 있습니까? 참고 문헌에. 선생님 제 이름이 어디 있는 거 한번 봐주세요.
여기 많죠. 그럼 한 번만 말해 주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홍성성. 또 그 다음에. 또 밑에 홍성. 또요. 또 밑에 홍. 또요. 또 밑에 홍천. 또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또 홍천. 또요. 또 홍성. 예, 예.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서 홍성천. 예. 또 홍성천. 이제 그만하시죠. 너무 자랑 많이 하고. 너무 자랑 많이 하고. 가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별거 아니죠. 저거를 조금 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평생을 저기에 그렇죠. 바쳤어요. 네, 맞아요. 별거 아니죠. 학자가 대단하신 거죠. 아니, 학자죠. 저 이해해 주세요. 네, 학자. 넘어갑니다. 네, 여기서 그만하고. 그러면 제목이 묘목양성. 식물을 어떻게 번식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어놨는데. 선생님, 요거 있죠? 한번하고 75페이지. 예, 20, 요거를 그만 대치한 요거만 하려고 합니다. 그거 받았습니까? 네. 요게 마침 제가 준비를 못 해가지고, 우리 저, 보험과의 경계장 팀들이 이리 복사를 해주네요. 예? 왔으니까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실랍니까? 잠깐, 네, 조금 요건 보고, 예. 네, 잠깐만, 네, 잠깐만. 아, 요 한 번, 종자들, 예. 대장화? 잠깐. 아니, 그거는, 그거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봐지. 여기. 여기. 네. 양목 아들이 우리나라의 녹화 조림, 경제수 조림 및 환경수 조림에 필요한 묘목을 차질없이 공급해온 성과와 그간 축적시켜온 양목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아무리 찬사를 보내도 부족할 것이다. 그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홍성천 교수님. 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현실 문제에 급급한 나머지. 자,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만 읽어봐 주세요. 예, 저 1번 임목종자 발아형의 구분. 1. 임목종자 발아형의 구분. 3중 임무는 식목의 증식 방법. 농경과원의 1번 1972년도. 식목의 실생과 육목. 복사형 하나 더 없나요? 파종은 몇 년째 종자가 발아하는가를 기준으로 발아형을 두께로 구분하고 있다. 네, 잠깐 선생님.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선생님 줄을 하나 꺼주십시오. 3중 임문이라는 새. 선생님, 산중 입문이라 읽었죠? 네. 근데 선생님. 이거, 호랑이 입자.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선생님, 한번 더 쳐다봐 주세요. 그 한자를 어떻게 알아요? 아, 연필 굴리기입니까? 아니에요. 실력이에요. 저 특급. 그거 있어요. 한, 한 문? 예, 예, 예. 아, 박사님 제자예요. 참. 아니, 아, 박사님 제자예요. 했어요. 우리 분야예요, 지금. 자, 선생님, 뭐, 대단해요, 지금. 계신 분들이, 진짜, 어떤, 뭐, 내가 뭐, 수백 배로 나온 분들이 꽉 찼어요. 이건 줄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참, 내가 이분을 존경해요. 이 산중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하나 썼는데, 이런, 그, 그 농경과 원에 몇 년도입니까? 1972년. 줄을 하나 꺼주세요. 책 이름이 말이죠. 식목의 정식 방법이에요. 네? 1972년도면 선생님 몇 년 전이죠? 30년 전이잖아요. 40년 넘죠? 40년. 이때 일본에 출장을 갔는데 말이죠. 이 책이 내 눈에 딱 들어왔어요. 너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공부도 많이 한 사람도 아니라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평생을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남의 책보고 뺏긴 게 아니고 전부 자기가 실험을 해가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한 권 사가지고 왔어요. 40년 전에. 다른 거는 다 버렸는데 은퇴하면서 이 선생님이 쓴 이 책은 지금도 제게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한번 써먹었느냐. 선생님 여기에 보면은 선생님 잠깐만요.
70, 70, 언제 써먹나 그러면은, 이게 2000년 몇 년인데, 2000년 초에 산림청에서 강의를 하나 해달라고 그래요. 이런 비슷한 과제를 가지고, 그거 써먹고 있다가, 이번 강의에 너무 아까워가지고,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자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분을, 내 마음에 이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어집어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뒤에 한번 봐주세요. 그림 있죠? 찾았습니까?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일본에 있는 모든 식물에 대해서 번식 방법을 이 사람이 직접 책을 쓴 거예요. 평생을. 그런데 몇 가지 구분을 해놨어요. 예를 듭니다. 하기 전에. 태생형이라고 먼저 구분해서 태생형. 태생형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나무 종자가 땅에 이거 떨어지기 전에 나무에서 이미 벌써 익어버렸어. 발화가 되어버린 나무가 있어요. 이걸 이 사람이 태생형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나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주도 있대요. 제주도 있대요. 그걸 누가 알았을까요? 선생님께서. 내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갔는데 사람이 운이 따라야 돼요. 마침 내가 제주도 갔다 온 다음에 우리 경상북도의 모 국장이 일본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울릉도 일본에 가가지고 밀감 밭에 방풍림에 무슨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너무 아름답더랍니다. 그래서 그 종자를 한 대쯤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밑에 직원들에게 이 종자가 나무가 너무 좋더라. 우리 대구에 가로수로 심을 때 없는지 풍짓으로 아니 발화하는 방법을 좀 배워오느라.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온갖 곳에 다니다가 어찌 되겠습니까? 발화시키시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에 저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뭐예요? 우리나라 제주역군데 내가 젊었을 때 일본 출장 갔을 때 보던 나무라요. 누가 일본 갔던가 봬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종자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국장님 가셨는데 한 달 동안 어떻게 놔뒀어요? 최상호에 놔뒀다는 겁니다. 그럼 발화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건 못해 발화니까. 나무에서 벌써 발화가 되어 있으니까. 어찌해야 되죠? 말라버리죠. 따자마자 바로 땅에 뿌리버려야 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뭐죠? 태생형 발화다. 우리나라 제주도도 몇 그릇 있는데 일본 시대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간단히 뭐 중등으로 가면 일단 단기형으로 나누죠. B형. 단기형이라는 뭐죠? 우리 선생님 상수리 불참 아시죠? 그 선생님 묵 할 줄 압니까? 도토리 한 뿌려 봤습니까? 뭐 도토리 따다가 휘리르륵 했죠. 도토리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안 좋으면 그 다음 가면 바로 팍 발화가 돼버려요. 맞죠? 그런 거는 우리가 그 단기형 발화형이다 이랍니다. 표면이 없는 겁니다. 에이? 넘어갑니다. 에이? 그러니까 귀한 종자를 내가 뭐 취미로 이제 앞으로 뭐 나무도 보고 아이고 종자는 따야지 뿌려봐야지 했을 때 오늘 딱 염두에 두고 이 책을 받아봐달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우리 모름도 전화하시고 말이죠. 그 다음 다육과 넘어갑니다. 에이? 에이. C 1년형 시험 1번 있어요. 1년형 종자가 성숙한 다음에 꿈에 발화하려면 우리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시 찾았습니까? 시 읽어. 종자가 성숙한 다음에 봄에 발화하는요. 앞에 거 뭐가 다릅니까? B하고 뭐가 달라요? 떨어지자마자 다른 거 같고 이거는 그 다음에 반드시 한 해를 넘겨야 발화가 되는 거를 이 사람이 시형 발화형이라 이랬어. 이 사람이 쉽게 참 대단한 사람이지. 그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대부분이 우리 선생님 그 저 밑에 진달래 있죠? 우리 여기 진달래 많대요. 진달래 그 일본 영산흥 종류.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여기 저 우리 그 저 서해안 남해안에 있는 산나무 편배, 소나무 이런 건 전부 다 1년형이라. 지금
가을에 익었습니다. 아무리 물로 주고 온도가 맞아도 발 안 됩니다. 반드시 1년이 넘어야 됩니다. 호르몬을 1년형 발행이라고 합니다. 쉽죠? 넘어갑니다. 자,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 아유, 우리 선생님, D는 어떤 행위요? 2년형, 2에서 2년형, 종자가 성숙한 다음 해 봄부터 2년째 봄에 발하는 바람. 그래, 한번 더 읽어보세요. 2년형, 종자가 성숙한 다음 해 봄부터 2년째 봄에 발하는 바람. 앞에 거 뭐가 달라요? 앞에 거는 1년. 1년만 되면 발아야 되는데, 요거는 1년부터 다음 해 2년째 봄에 걸쳐서 발한단 말입니다. 요, 우리 지금 딱, 우리 그 시험시에 단풍이 이제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뭡니까? 이제 단풍나무 있대요. 단풍나무 들어있대요. 그죠? 그런 것들은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1, 2년형. D. 1, 2년형. 특히, 우리 그, 선생님, 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거로는, 그, 선생님 그거 아시죠? 우리가 추어탕 넣을 때, 끓여 물 때 넣는 거. 소피. 그 종자가 그래요. 아이고, 소피 좀 재배하고 싶다. 종자를 한 대 뿌리면. 첫해는 얼마 안 나요. 그 다음에 가야 많이 나요. 그런 형은 뭐지? 즉 2년형 또는 D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단연형 우리 선생님 한번 읽어봐주세요. 단연형이 보입니까? 종자 성숙 후 1년째 봄부터 4년째 봄까지의 발아하는 발아형. 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종자 성숙 후 1년째 봄부터 4년째 봄까지의 발아하는 발아형. 이건 앞에 거 뭐가 다릅니까? 이건 뭐 4년까지 끝내요. 아, 참. 그래, 이런 나무들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왜? 양모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시흥에 말이죠. 정원수로 주목을 많이 심어놨더라고. 주목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네? 주목. 그 다음에, 이거 뭐, 금송. 아, 여기 속하는 거. 들어갑니다. 예?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요런 게 있죠. 요 덜매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보입니까? 이게 뭐냐니까, 에피소드인데, 산림청에서 덜매나무를 심으려고 목포장에 막 뿌렸는데, 그 다음에 발화가 안 됐어요. 어떤 소동이 났겠습니까? 내년 다음에 조림하려고 양모를 하는데 가져오는데 발화가 하나도 안 돼버렸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죽었다 그러겠죠. 불량시하시죠. 아니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들매나무를 얼마나 뿌려놨는데 발화가 하나도 안 됐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금년에 가뭄 때문입니까? 종자가 잘못된 겁니까? 야 이놈아, 그게 발화가 원래 늦은 거야. 2년 3년 행이야. 아 그 선생님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먹는 겁니다. 먹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장기 휴면형. 이건 뭐, 뺍시다. 한 네 가지만 합시다. A, B, C, D. 그럼 우리 선생님, A형이 뭐였습니까? 쉽게. A형. A형. A형은? A형은? 태생형. 태생형. B형은? 단기형, C형은? 1년형. D형은? 모든 식물이 거기에 속합니다. 하나 중에. 그래서 귀한 종자를 얻었을 때, 구했을 때, 그 안에서만 착각하시면은 살릴 수 있다. 발화시킬 수 있다. 막 그렇게 해서 그걸 표현을 넘어갑니다.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자, 좀 봐주십시오. 오늘 꼬르서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어느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한번 하고 싶은 분 안 하신 분 우리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제목 보입니까? 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제목. 아이고 그럼 선생님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선생님 제목 불어 읽어주세요. 제목 사불옥. 한번 더 읽어주세요. 불옥. 사불옥. 예. 주요 수종의 발화형과 육묘도 일람표. 한번 더 읽어주세요. 주요 수종의 발화형과 육묘도 일람표. 한번 더 읽어봐지. 주요 수종의 발화형과 육묘도 일람표. 아, 깔라나 읽어봐주세요.
산중 인문의 저서에 발췌한 아, 그 두 줄로 써 주세요. 산중 인문. 두 줄로.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 수목 이름은 홍성천의 원색 한국 수목 도감에 일치시켰어요. 아, 수목 이름은 누구요? 홍성천. 교수님. 수목 이름 누구요? 홍성천. 어, 제가 쓴 책이 하나 있었어. 거기에 따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그러면 제일 첫째 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무슨 과가? 무슨 나무가 하나 있습니까? 소철과. 제일 끝에 무슨 나무가 있는가 한번 봐주세요. 야자나무과. 제일 끝에 붉은 병꽃나무라고 있네요. 예. 맞습니까? 예. 이것을 전부 일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말로 잘못 번역을 했어요. 선생님 누가 했겠어요? 홍성천.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진짜입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왜? 이분이 너무 살아있는 글을 써가지고 아까워서 혼자 보기는 후배들이 후학들에게 너희들도 이 선생을 좀 닮아다오 하는 뜻에서 이걸 전부 번역을 했어요. 제가 소를 해서 한 번 더 합니다. 제 1번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합니다. 소철을 한번 봐주세요. 아, 소철보다 은행나무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은행나무 봤습니까? 지하자엽이라는 말이 있죠. 이건 좀 어려운데 선생님 배추 무 심으면 씨가 어찌 됩니까? 발화할 때 잎이 지상을 올라오죠. 그거는 지상자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토리 같은 건 어때요? 무거우니까 땅 속에 있어요. 그걸 지하 자엽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구분한 겁니다. 지상 자엽, 지하 자엽.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옆에 바라형이란 말 있죠? 거기에 선생님, 은행 시라는 게 뭡니까? 아까? 1년장. 그래요. 아까 나왔죠? 그 아까 ABCD 있었죠? 그 종자에 바라형을 내게 쫙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 당면 춘화 추동 있죠? 까만 게 뭔가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 까만 게. 최종기. 네? 저 밑에 한번, 예문의 밑에. 최종기. 한번 더. 최종기. 최종기 무슨 말이죠? 종자를 최종기. 어, 은행 언제 따지요? 그래요. 그걸 과거에 딱 까맣게 해놨죠? 맞죠? 그 다음에 흰 거 동그라미 있죠? 그게 언제 합니까? 뭡니까? 언제 버립니까, 은행을? 겨울. 은행은 따자마자 껍데기 뺏기고 가육 뺏기고 바로 묻으면 잘 납니다. 그 다음에 따가지고 뭐죠? 근저식이면 안 됩니다. 그냥 흙 속에다 모래사장에 딱 묻어놨다 봄에 뿌리든지 됩니다. 그걸 파종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년째에 추나 추동에 봄에 흰 동그라미 하나 있죠? 은행에 있죠? 그 무슨 말입니까? 가을에 바로 뿌리도 되고 딱 저장해 놨다가 섞여 있는데 봄에 뿌리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삼각표가 있죠. 뭐합니까? 바라기. 어, 언제 바라합니까 은행이? 여름에. 봄이라면 어, 봄 여름 봄에. 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쭉 와가지고 은행에 뭐 스타표 꽃표가 하나 있죠. 무슨 말입니까? 제1회의 이식. 어, 2년째에 요만한 거를 이식을 널덜덜덜하게 잘 크도록 이식을 한 옮겨 심는다 이 말입니다. 어, 세모 점점이. 그럼 한 번 더만 하나만 더 합시다. 제일 어려운 거. 어려운 것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이 소나무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 페이지 1페이지에 소나무과에. 소나무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우리 선생님 찾았습니까? 선생님 찾았습니까? 예, 예. 소나무 찾았죠? 소나무에 선생님 합니다. 지하자엽입니까? 지하자엽이 지상입니까? 지하입니까? 지상. 어, 지상입니다. 저? 왜? 없습니까? 표가. 그 다음에 바라형은 뭐합니까? 1년형. 어, 그 C형은 C형입니다. 저? 맞죠? C 옆에 뭐가 붙었습니까? 별표. 에? 별표 C. 어, 별표 C가 없는 것은 다육과다 이 말입니다. 저? 다육과가 아니, 별표 C가 없는 것은 아니. 그래 있으니까 이거는 다육과가 아니고 금과다 이 말입니다. 소나무는 마른 과일이거든.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저 최종 시기는 언제입니까? 가을이요. 아이고 파종은 언제 합니까? 겨울.
그런데 우리 소동, 소나무 소나무 보통 언제 파종합니까? 봄에 하죠. 가을에도 괜찮습니다. 에? 요즘 인건비가 봄에 너무 한복 인건이 그 뭐지 노동력이 드니까 가을에 조금 한가할 때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선생님 또 뭐가 있습니까? 저 1년째 삼각표가 하나 있죠. 그 뭐라고 했습니까? 뭐지요 삼각표가? 바라기. 옳지. 그 다음 마지막에 2년째 뭐가 있죠? 꽃표 있죠? 또 옮겨 심는다. 그런 거를 총 그 책에 있는 걸 하나도 안 빼먹고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혹시 앞으로 농사 지으실 때 또 취미로 또 산을 관리하실 때 귀한 종자를 이래 한 바지 넘어갑니다. 이제 미쳐야 됩니다. 종자에. 이거 뭐, 한 바. 이거 뭐 다 하나인데 시간이 좀 뭐래. 이거 뭐. 작은 곳에. 이거 하나만 또 들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랬어. 아, 요거. 자, 선생님. 안 하세요? 선생님 어디 계시노? 선생님 안 하셨죠? 했습니다. 안 했죠? 했습니다. 했습니까? 우리 선생님 했습니까? 안 하셨죠? 제가 질문합니다. 정답을 맞으면 수업 마칠 거고, 안 그러면 계속 합니다. 다음 네 가지 사진을 보여주는 강사의 의도가 무엇일까? 다음, 해당화, 피라칸사, 주목, 마가목의 종자를 보여준다. 준다. 수업을 주는데, 저 강사가 보여주는 의도가 무엇일까? 한번 맞춰주세요. 그럼 맞추고 안 그러면 계속 할 겁니다. 적어도 내 강의를 들은 사람이라면. 그럼 계속 합시다, 뭐. 사철나무, 호랑가시, 뭐든지 이제 종자를 보았단 말이야. 그럼 여섯 장의 사진을 보여드렸다. 공통된 점은 뭐죠? 종자가 달려있다. 네.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이거 옛날에 다 붉은색이라고요. 하, 그래서 80백이 안 돼. 뭐 때문에 저걸 보여드렸나, 이 말이에요? 씨앗을 언제 재치하냐? 씨앗을 언제 재치하고, 언제 파도. 아, 그래요. 박수 한번 쳐줘요. 역시, 아무리 지가 젊어도, 역시, 연륜은 싸우지를 못해요. 이래서. 이래서 봐요. 이래서 마치지 않아. 젊은 사람들 그걸 사와요. 별거 아니에요. 보여준 이유는 이젠 어디 이제 시내 나갔다. 일명을 보면 저건 어떻게 번식을 어떻게 하나. 아이고 그때 그거 한번 찾아보자. 있나? 아이고 모르겠네. 이름 누구한테 물어보고 요 근처에 사진가 가서 물어보자. 네. 되겠죠. 이상으로서 강의 마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